안녕하세요. 튜토리입니다. 우리 고음 연습 많이 하죠? 트럼펫에 있어서 가장 해야 할, 매일 해야 할 힘들고 어려운 과제, 고음 연습, 배음에 의해서 재밌게 하는 연습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음은 솔 이상의 음을 고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음은 도미솔도, 미솔까지 중음. 자, 저음은 중음은 여기까지. 고음은 솔부터 올라가면은 고음이 되겠죠? 이 도가 트럼펫에 있어서 최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연주할 때 솔 이상만 잘 나면은 우리 회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데 솔이 안 나죠. 그럼 솔을 잘 내기 위해서는 솔 위의 음, 라시도. 여기 음까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왜 안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힘을 빼세요. 빼시고 고음이라는 그 음에 대해서 독침을 쏘는 바람의 속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도미솔도까지 잘 나죠? 여기까지 무한한 연습이 돼야 미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까지. 자, 미는 이제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솔도 저음 연습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중음으로 갑니다. 미. 미가 났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이렇게 네 박자 정도 끌 수 있으면 미는 성공된 것이죠. 그 다음에 솔을 얻는다. 그러면 도솔 도미를 잘 만들어야 솔이 탁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이 얹혀지면은 솔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가 있죠? 도, 도를 잡는 것. 근데 그 도가 힘든 게 아닙니다. 솔이 요 정도였다. 도는 요 정도 있는 거죠. 입에다 힘 주면은 어떻죠? 바람 새는 소리도 빠르지만 너무 빠르니까 입이 닫혀버리고 힘을 주니까 입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부셔. 그 상태에서 바람을 세게 준다. 그래서 솔까지 내고 잘 안 난다 하면 다시 밑에 음으로 가는 겁니다. 있기 전에 그 안에 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배음은 7개가 됩니다. C 플랫이 요거죠. 요게 C 플랫 하나가 도로 도약하기 위해서 호흡이 세면 도가 나는데 호흡이 약하면 도가 아닌 이 C 플랫이 납니다. 그래서 C 플랫을 하나 껴서 7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쉬어보세요. 정확하게 7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씩. 바람의 속도. 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띠따, 따따따띠따띠, 따띠따따따띠따. 이런 식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트럼펫은 내 입에서 여기서 따따따띠따, 따따따띠따, 따따따띠따띠따,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연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무리. 한 단계씩. 맨 처음에 저음, 도솔도. 중음, 미까지. 솔까지. 그 다음에 C플랫, 도 섞어서 일곱 개 음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성급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 올라가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 천천히 한 단계씩 밟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튜토리얼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펫 배움의 기쁨과 소통의 즐거움을 함께 하실 분, 트럼펫이 잘 안 되시는 분, 트럼펫을 재밌게 하고 싶은 분,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트럼펫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